미켈란젤로가 좋은 대리석 원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끈을 대고 망치를 때려가면서 그 원판 비싼 대리석을 깨나가기 시작했대요. 이쪽도 산산조각 나고 저쪽도 산산조각 나고 그 좋은 대리석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막 쪼개져 나간 거예요. 어떤 분이 그걸 보고 미켈란젤로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할 일 없어서 그 좋은 대리석을 갖다가 끌과 망치 갖다 막 때려가지고 그렇게 부수고 앉아 계시느냐고, 그 좋은 대리석은 그렇게 망냐고 어떻게 하느냐고 핀잔을 줬더니 미켈란젤로가 씹었더니 이렇게 깨부셔야 작품이 나와서 그래요. 작품이 이렇게 조용하고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여러분, 조각작품, 멋있는 조각작품이 나오려면 대리석을 깨고 부수고 갈고 그래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아버지 자녀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하여 쓸모없는 것들을 갈 걸 갈아내고 깰 걸 깨고 부술 걸 부수고 그래서 더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좋은 작품을 만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같이 낭독했는데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났어. 이제 느보산 및 모압 경지에 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사이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거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애굽에 나온 사람이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죽고 거기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한테 멸망받아 죽는 것을 지켜본 후세대들만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가 기준이라고 하면 광야 40년은 여기이고 여기이고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될 그곳은 저곳 거기에요. 거기. 근데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줘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능력을 줘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다 너희들 아버지 할아버지들 죽은 거 봤지? 왜 하나님이 가난 준다고 데리고 나와서 왜 죽인 줄 아느냐? 소견대로 해서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들이 가야 될 저기 가난 땅을 가리키면서 거기 가서는 절대로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죄를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는 게 뭐냐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소견을 이기십시다. 아멘. 어디서부터 소견이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명령한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이 말 지켜야지 소경대로 먹으면 죽어. 그런데 따먹고 인간은 망했어. 하나님은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견을 믿고 승리하길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소견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시험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간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13절에 딱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약의 마지막 13절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히 다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큰 일, 큰 사건 때문에 망할 사람입니까?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고 감당하게 해주고 오히려 협력하여 손을 잇게 하시고 잘 되게 만들어서 잘 될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까? 시험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시험은 이 풍랑 인연하여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며 연단하여 정금 만들어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소견에 빠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바로 그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요약을 해줘요. 6절은 이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은 우리들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정성경에서는 본보기라고 했고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11절로 가보면 이것은 말세의 성도들이 꼭 들여다봐야 되는 본보기이고 거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광야에서 소견들을 사다 망한 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원인이고 이것이 주님 만날 때 상급 못 받는 생망받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다수가 하면 다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오직 성경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나도 한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다 해도 나는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고 뭐 모든 내 주변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편입니까? 그럴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어요. 1번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죽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2번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 사람이 노력껏 살아야지. 다 하면 하고 한다. 2번 3번 입자 곤란하다 묻지 마라 골로 온다. 몇 번이신가요? 1번. 우리 1번이시죠?
여러분들은 소견대로 사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뭐냐? 다 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 사람들이 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다가 두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시험에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지 우리들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을 지적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 우리 아버지야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준 내 환경과 내 입장,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도움보다는 권력의 도움이, 돈의 도움이, 사람의 도움이 더 큰 것 같아서 우상숭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욕심, 정욕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지 영적 질병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시험 들고 내 소견대로 하는 방법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심리 속에도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욕심에 끌려서 정욕대로 살고 이 영적 질병이 내 속에도 들어 있으니까 나는 다 이겨서 이런 것들 때문에 소견으로 산 넘어지니 그렇게 흔들리는 약한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네 가지 아직도 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눈만 한번 깜빡해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아서 이 네 가지가 올 때마다 소견대로 사는 시험에 드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아무리 파도처럼 몰려와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고 능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으로 걸작품으로 살도록 능력있게 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어린 목사한테 자꾸들 와서 찾아와요. 물어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은 성경에서 어떤 걸 기준으로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을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고 싶으십니까? 어떤 교회상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영광 돌리는 교회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자꾸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들 때요, 제 마음에서 다 모르는데, 나 없는데, 나 몰라. 진짜로 그 질문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아이, 급해서 개척했고,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한 거지 뭐 어떤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실제로 한 것도 없어요. 제 머릿속에 그게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 그렇죠? 아 커피나 먹고 가라. 신문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선 목사의 목회 철학 성도 훈련 계획 구현하는 미래 교회상 오 글을 썼는데 나도 모르는 걸 다 써놨어.
어느 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성도를 훈련해야 되겠고 나는 어떤 철학을 갖고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깨달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죠. 두 가지 말씀만큼은 꼭 붙잡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내가 목회에 전념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이에요. 서기관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뭘 지키는 걸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두 가지를 딱 명령하죠. 계명으로 주는 거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큰 거, 제일 두 번째 큰 거 두 개를 꼭 지키라고 주시니까 이 계명만큼은 꼭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대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랐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주님이 저 먼 거리 갈릴리 산에서 기다린 거예요. 제자들이 더더 갈릴리까지 와서 산에 앉아계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경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살아계신 게 맞아? 무덤에 들어갔는데 저기 앉아계신다는 게 말이나 돼? 근데 정말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의심하느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주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지막인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주님 올 때에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 성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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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사명 선언을 적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헌신적으로 감당한다. 헌신적으로 감당한다. 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답을 내려야 되죠. 하나님 사랑은 뭘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니까 예배예요,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신령한 상제사가 되도록 영적 예배가 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예배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꼭 성공한다. 지금 아멘을 해야 오늘 예배가 끝납니다. 예배를 성공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자. 두 번째, 이웃사람은 뭘까요? 헌신, 헌신. 주변 사람을 사랑하려면 헌신을 해야지. 누가 헌신해야 돼? 내가, 내가. 그래서 헌신자로 살자, 헌신자. 가서 전도와 선교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자. 아멘. 가서 뭐해요? 같이 예수 믿는 가족을 만들자. 아멘. 세례를 줘서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자녀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성숙해야 되겠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가 딱 정해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헌신하는 사역자, 전도와 선교, 한 가족 만드는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 이 다섯 가지를 나부터 실천하고 교회가 실천하고 성도들이 이 다섯 가지를 잘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점검하고 일을 했더니 아 목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윤곽이 잡히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도 다섯 개 가지고 우리를 채점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배는 여러분 생활 속에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기준을 두면 너무 점수 주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만이라도 나는 예배를 꼭 성공했다. 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확실하게 성공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통과 못하면 여러분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준다, 안 알아준다, 서운하게 했다. 나를 왜 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지네끼리만 사랑하고 나를 왕따시키냐.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수준 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끌어안아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맨날 시험만 들어가지고 나 열받아서 교회 안 가 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세 번째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 발로 뛰어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나는 한 가지라도 열심히 힘따는 대로 한다. 손 들어봐요. 오늘 제가 볼 때 낙제 점수 맞을 사람이 많이 눈에 띄어요. 나는 모든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공동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내가 희생하려고 애를 씁니다. 손 들어봐요. 나는 재수 없어서 저거 교회 나오면 안 다닐 거야. 수준이 그 정도면 곤란하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가야지.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10년 전보다 금년에 더 많이, 금년보다 앞으로 내년에 더 멋있는 예수님으로 내가 세워져야지. 나는 끊임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애쓰고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지향해 나갈 때 최소한 성경대로 소견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소견이라는 말이 뭐예요? 환경 따라, 입장 따라, 기분 따라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환경, 입장, 처지,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감동받기 위해서 나하고 싶은 것, 시켜가고 싶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를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삽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감동시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소견대로 나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참 멋있다, 고맙다, 사주 하나 더 아멘 좀 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소견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